일단 힙합곡이고요. 타블로 형과 도끼 군이 같이 피처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뭔가 말하지 못한 간지러웠던 부분 그런 걸 속 시원히 말해서 듣는 사람들도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어떤 세상에게 어떤 저희가 받았던 무언가에게 쓰는 저희들의 입장은 이렇게 속 시원히 말하지 못했었던 부분을 랩으로 많이 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노래가 주문 같은 것 같아요. 곡을 쓰다 보면은 그게 인생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주문처럼 계속 되뇌이다 보면은 꼭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음악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은데 이런 곡들을 쓸 때마다 조금 더 후련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아 있죠. 원래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기 전 에픽하이 때부터 음악은 줄곧 잘 들어왔었는데 처음 작업을 같이 해본 결과 랩에 있어서는 그리고 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배울 게 많은 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평상시엔 너무나 착하고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동네 형 같은 느낌인데 랩할 때는 확실히 래퍼의 오랜 또 저보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게 잘 묻어나서 일단 참여해주셔서 너무 저도 좋았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곡들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도끼 친구도 처음 작업을 해봤는데 원래부터 알던 동생이었지만 랩에 있어서는 저보다 형 같은 친구예요. 그래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저나 타블로 형이 목소리가 조금 얇은 편이라면 도끼는 굉장히 또 굵다기보다는 이렇게 멋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밸런스도 잘 맞은 것 같고 좋은 작업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.